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비교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쿨타임이 왔습니다. 케이스 품질 비교표 신버전을 준비했어요. 저번 영상 올린 지 한 6개월 지났으니까 슬슬 요청도 많아지고 신제품도 많이 모였기 때문에 다시 영상을 찍었고요. 영상에 찍힌 케이스들은 다 나와 인기 순위 1위부터 40위까지 뽑았는 제품 플러스 생방에 자주 문의가 온 제품 해서 총 46종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케이스 중에서 다행히 6종을 제외하고는 제가 한 번씩은 조립을 해봤거나 의뢰를 받아서 만져본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 점수 같은 걸 매겨놨어요. 난이도 점수라든지 주관적 쿨링 평가, 요 기준이 궁금하실 분이 있을까봐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요거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전리가 매우 쉬우면 별 2개, 그냥 조금 쉬운 편이면 2개 반, 보통 평이한 수준이면 3개, 약간 신경 써서 해야 되면 3개 반이고, 성전리 공간도 좁고 아주 불편할 경우, 조립할 때 그리고 겉으로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경우, 그럴 땐 별 4개를 줬습니다. 이게 그냥 막 준 게 아니고 선전리 공간이 2cm에 가깝냐 안 가깝냐 요것도 따졌고요. 그리고 선전리 홀 있죠.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뚫려있는 구멍요, 그게 얼마나 편한 위치에 있냐 없냐 요런 것까지 다 따져서 제가 직접 써봤을 때 그 난이도에 대해서 제가 별점을 줬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쿨링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해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점을 매겼느냐, 풍량과 팬 개수, 그리고 이 제품이 에어홀이 어떻게 뚫렸는지 그걸 따져서 풍량 낮은 팬, 팬 개수 적다 그러면은 제대로 쿨링이 안되겠죠. 별 2개, 풍량 낮은 팬 3-4개 그럼 별 2개 반, 보통 수준의 풍량 그러니까 40cfm 정도는 되는 그런 애들 3개 이상 썼을 때 평균이라 보고요. 풍량이 좀 낮아도 6개, 30몇 cfm이라 하더라도 6개 빵빵하게 박아놨을 때, 배기 좀 신경 썼을 때, 그럴 때는 이제 3개 반, 그리고 고풍량 팬을 4개 혹은 6개로 구성을 했을 때, 그러니까 50cfm 가까운 애들 아니면 그게 넘어가는 애들, 그런 경우에는 쿨링이 매우 좋다고 표기를 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에어홀이 좁은 애들은 여기서 별 반개에서 심각하게 막혀있는 애들은 한개 정도 빼고 별점을 줬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적어놨죠. 전면 메시 타입이 아닌 케이스는 별점 1개 혹은 마이너스라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밑에 거는 뭐냐면은 장착 그래픽카드 길이에 따른 색상이에요. 검은색이면은 뭐 호환성이 다소 떨어진다, 그리고 파란색이면은 3070 중에 절반 정도, 3089 중에 3분의 1 정도는 꽂을 수 있는 제품, 녹색 정도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3070, 8090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340초가 돼서 빨간색 되면은 현존하는 그래픽카드는 다 꽂을 수 있는 제품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쿨러 호환성인데 150에서 155는 좀 높이가 낮은 타워형 쿨러만 가능해요. 아니면은 로우 프로필, 그러니까 플라워 형태 이런 거 그런 애들만 장착이 가능하고, 156에서 160은 그 저가형 타워형 쿨러들 있죠. 뭐 겜맥스급이라든지 이제 트리니트급이라든지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애들, 대충 뭐 CMPX, 9X, 10X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쓸 때 파란색, 녹색 정도 되면은 대장급 공랭 쿨러들이 요 사이에 속해요. 요 정도 되면 대장급 공랭 쿨러 된다 안 된다 아슬아슬할 정도. 166이 초과되면은 대장급 공랭 쿨러 싹 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튜닝 메모리 쓴다 그러면 조금 더 높은 높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요것도 빨간색이면 좋은 거고 녹색이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파란색이면 좀 아쉽다, 검은색이면은 호환성이 좀 떨어진다 정도로 점수를 매겼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점수를 매겼는지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케이스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게 가성비가 좋은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오늘은 진짜 자막 좀 생략할게요. 이거 대충 따져도 40분 영상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1시간.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봅시다. 1번으로 등록되어 있던 게 베놈 6 LED 강화유리였어요. 에코건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가 5,000원이나 비싸요. 좀 많이 비싸죠. 블랙 같은 경우에는 31,000원 현금가 기준으로. 미들타워 방식이고 저렴한 RGB 케이스인데 조립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성전리 공간이 꽤나 넓게 있습니다. 거기다 뭐 특별히 뭐 허브 같은 거 썼는 거 아니기 때문에 ID 그 3핀 방식이라서 쭉쭉쭉 묶어가지고 팬속 조절도 가능하고요. 볼티지로
그리고 조립하기도 그리 어렵진 않아요. 물론 너무 싸구려 보드 쓰면은 다 같이 묶어 살때좀 케이블에 제약이 생길 수는 있어요. 기본 팬은 33.5CFM이라서 쿨링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닌데 팬을 6개를 제공을 해줍니다. LED 팬 6개요. 평균 간판 두께가 나름 준수한 편이에요. 3만짜리 치고는 0.6T에 가깝습니다. 5T보다는 6T에 좀더 가깝고, 순행 장착 자체는 전면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전면 장착하면은 이제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가 확 좁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순행은 못 써요. 공랭으로 구성하기 좋은 케이스입니다. 인기 제품 순위에 있는 건다 이유가 있죠. 어느 정도 간판 두께를 가지고 있고, 그 팬도 6개나 제공해주고, 심지어 팬속 조절까지 되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인기 순위 1위에 있을 만한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SSD 장착이 좀 불편하고 팬하고 케이블 분량이 좀 잦은 편이기 때문에, 그뭐 USB 포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 LED 팬 싸구려는 원래 팬 분량률이 좀 높거든요. LED가 안 들어온다든지 팬이 제대로 안 돈다든지 소리가 심하게 난다든지 하여튼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싼 맛에 공랭으로 짜서 쓰기에 좋은 케이스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크로니스 M60 메쉬입니다. 요놈이 지금 베놈보다는 1000원 정도 쌉니다.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얘는 LED 팬 4개, 그리고 LED 팬이 아닌 거 2개를 제공해서 총 6개를 제공해줍니다. LED 팬 아닌 건 상단에 장착되어 있고요. 풍량이 베놈보다는 훨씬 좋아요. 44에서 55. 평균은 50CFM에 가깝죠. 대신 소음이 좀더 있습니다. ID 방식이라서 심지어 팬속 조절도 안 되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하신 분은 요 케이스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막 심각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싸고 쿨링 좋은 케이스 쓰고 싶다 할 때는 이 M60이 괜찮은 선택입니다. 간판 두께도 매우 얇은 편은 아니에요. 0.5T에 가까울 정도로, 이 가격대 치고는, 그나마 쏘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상단에 2열 순행이 장착이 가능한데 간섭이 있어요. 튜닝 메모리 같은 거못 쓰고요. 방열판 높은 메인보드 사용하시면 걸립니다. 그리고 얘가 베놈보다 확실히 좋은 거는 그거예요. 일단 CPU 쿨러 호환성 높이가 높아요. 얘 아마 까보면 알 텐데 이게 이렇게 계단 방식으로 있어요. 선정리 홀 구간은 이제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요. 그리고 선정리 홀이 아닌 건 뒤로 좀 밀려 있습니다. 메인보드 장착 부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CPU 쿨러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도 미묘하게 나오면 좀더 길고요. 이 가격에 6펜 주는 것도 괜찮고, 에코보다는 QC를 좀 합니다. 분량이 조금 더 낮아요. LED 온오프 기능도 넣어줬어요. 개선판. 예전에 구형에는 그거 없었는데 꾹 누르겠으면 끌 수는 있어요. 선정리 공간이 좁은 게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CPU 쿨러 호환성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1cm 정도 뒤로 밀었어요. 그러니까 뒷면에 보면은 선정리 메인보드 장착부에는 선정리 홀이 1cm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팬속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소음이 좀 있는 거 감수하고 써야 된다는 거.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소음이 민감하지 않다면은 나는 베놈보다는 M60이 좀더 나은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월간 견적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 거는 6펜 플라클릭 볼게요. 이게 좀 일찍 나온 편인데 6가지 팬을 달고, 맞죠? 그래도 LED 팬,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 그런 컨셉으로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베놈한테 밀리는 판국이고, 베놈보다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나 뭐 CPU 쿨러 호환성도 떨어지고, 뭐 팬은 둘이 거의 뭐 비등비등한 거 썼는데 얘또 ID라서 팬속 조절도 안 돼요. 강판도 배놈보다 얇아요. 이거를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비교 대상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많이 썼었는데 지금 봐서는 살 이유가 없죠. 특히 얘가 강판이 얼마나 얇냐면은 힘 별로 안 주고 돌리다가도 아시다시피 그 메인보드 장착 부분에 나사들 있죠. 이게 끝없이 돌아가 버려요. 스탠드오프라고 하는데 그게 끝이 돌아가 버려서 강판이 너무 얇고, 그것 때문에 공진음도 심하고 팬 분량도 잦은 편이고, 이 앞에 둘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판국입니다. 물론 첫 나올 때는 괜찮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넬 또 에코 꺼네요. 에코께, 와 이게 4등 안에 3개나 들어가 있네. 근데 이 커넬 같은 경우는 그냥 싼게 장점이에요. 24,000원. 그 빼고는 별다른 장점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본 팬 4개 제공해주고, 에코 꺼는다가 팬을 똑같은 거 돌려 쓰는지 모르겠죠. 스펙이 똑같습니다. 스펙이 똑같은데 예, 그 LED 팬은 한 개인가 밖에 없을 거예요. 후면에 한 개.
전면에 세 개는 그냥 펜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강판이 시스펜도 얇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얇아요. 싸고 이만의 강한 유리다 뭐 이거 빼고는 특별한 장점이 없고 파워 가림막도 없고 밑에 보면 파워 가림막이 없어요. 그래서 선 정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다 보여요. 거기다 시스펜보다 더 마감이 구려요. 이것도 마감 구린 느낌인데 이건 조금 더 심한 수준이라서 이거 두 개 사실 막상 사보면 아 싼 이유가 있구나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아이구즈 해치 6 한번 보죠. 해치 6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인기리에 많이 팔리는데 특히 화이트가 많이 팔려요. 지금 화이트하고 블랙이 거의 똑같은 가격이 있습니다. 이거 꽤나 큰 장점이에요. 보통 화이트가 이거 시스펜 좀 비슷한데 보시다시피 마이크로닉스 M60 같은 거나 아니면 베논 같은 거 보면 5천 정도 더 비싸요. 근데 얘는 가격이 똑같거나 뭐 200원 차이죠.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기본 펜 풍량이 나름 준수한 편이에요. 예. M60보다 조금 덜한데 거의 맞먹을 정도. ID 방식이라서 펜속 조절은 안 되는데 기본 펜을 6개를 제공을 해줍니다. 아, 보시다시피 M60하고 흡사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가 똑같고요. CPU는 이제 호환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CPU 쿨러는 호환성 좀 떨어지고 상단에 240 그러니까 2열라디 장착이 가능해요. 근데 얘도 똑같아요. 트림 메모리 쓰거나 방열판 높은 메인보드 꽂히면은 간섭이 있습니다. 평균 간판 두께가 조금 얇은 편이에요. M60보다. 근데 이거는 뭐 체감이 크게 안 되긴 해요.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6펜 0.51도 제가 아시피 스탠드오프가 잘 나간다 그랬잖아요. 해치 6도 큰 차이는 없어요. 잘 나갑니다. 돌리다 보면 이 가격에 6펜이라는 게 마음에 들고 화이트가 가격이 똑같은 게 장점이 될 거고 생각보다 이쁩니다. 실제로 조립해보면 하여튼 뭐 요 세 가지가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얘가 제일 이쁘긴 해요. 요 세 가지가 큰 장점이 되겠고 마감 분량이 좀 작은 거 선정리 공간이 좀 좁은 거 M60이랑 똑같아요. 선정리 공간 좁습니다. 1cm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가 USB가 좀 빡빡해서 파손이 종종 일어난다. 요 정도 단점을 가지고 있네요. 화이트로 사고 싶으면 얘가 제일 싼 선택이 되기 때문에 뭐 저렴한 화이트로 짤 때 이거 고르는 거 뭘 하진 않을게요. 다만 역시 가격대 품질 정도로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잘만 M4 i40 봅시다. 요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제품이에요. i40 붙여놨는 건 140mm 펜을 사용했다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준 미드 사이즈의 케이스고요. 가격대는 3만원 초, 그리고 풍량이 꽤나 괜찮은 펜을 사용합니다. 140mm 펜은 49C의 펜이고, 120mm 펜은 후면에 있는 33.5에요. ID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풍량 조절은 안 되고, 펜 6개를 기본 제공해줘요. 그래픽카드 장착 호환선이 다소 좀 떨어집니다. 해치6나 이런 애들보다, M60보다. 대신 뭐 미묘하게나마 CPU 호환성, CPU 쿨러 호환성은 조금 더 낫겠네요. 전면에 2열은 되는데 상단에는 2열 라디를 장착 불가향해요. 그래서 순행 쓰기가 좀 어렵고요. 평균 간판 두께가 가격에 비해서 좀 두껍습니다. 0.62T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강판이 좀 짜임새가 있네 싶어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보통 이 가격대는 한 0.5T에서 0.55T 사이거든. 6까지 넘어가는 애는 잘 없어요. 가격 대비 강판이 두껍고 전면에 140mm 펜으로 아주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에 보이는 부분 전체가 거의 다 펜으로 LED가 빛난다는 거예요. 120일 때 좀 빈 공간이 있지만 140은 훨씬 폭넓게 보이죠. 이 옆 사진만 봐도 표가 나잖아요. 그런 게 장점인데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잘만 회사 제품, 잘만 회사 뭐 엎어질랑 말랑 하잖아요. 선정리 홀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이쪽에 보면은 중간에 하나 뻥 뚫려 있어요. 하드디스크나 SSD 장착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요 정도가 단점인데 3만원대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간판 두께를 꽤나 크게 따지는데 와 뭐 이거는 33,000원에 이 정도 두께면 한번 사볼만 하지 않느냐. 잘만이라고 꼭 색안경 찌지 말고 한번 정도는 사볼만 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M.2 SSD 같은 거 쓸 때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드디스크하고 SSD 장착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데이븐 D1 봅시다. 데이븐 D1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까 전에 제싼 25,000원짜리 케이스, 24,500원짜리 그거랑 흡사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싼 케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어이구 펜? 어이구 RGB 펜 4개를 줘요. 전면에 3개, 후면에 1개. 물론 색깔 변경은 안됩니다. 그리고 풍량도 나름 40에 가깝죠. 괜찮네요. ID라 펜속 조절은 안될 거고, CPU 쿨러 호환성이 좀 좋아졌습니다. 대신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조금 구려졌고요. 240 라디를 상당히 달 수 있긴 한데 간섭이 좀 있고, 또 평균 간판 두께 얘도 좀 신경을 썼더라고요. 가격에 비해서는 진짜 두꺼운 편이에요. 저 가격에 저게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크릴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아시피 광화유리는 열처리를 해서 만드는 유리인데 거기서 한 번 더 열처리를 해야 돼요. 그 유리의 균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력과 열을 한 번 더 가해서 얘가 깨진지 안 깨진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후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잘 쓰다가 좀 고사양으로 시스템을 짰다 그러면은 유리에 열이 계속 받다가 팍 하고 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시죠? 가끔 커뮤니티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유리가 겁난다고 하시는 분은 요 케이스 사볼만 하겠죠. 다만 아크릴 측면은 아시다시피 스크래치가 잘 나는 편이에요. 오래 쓸 때 조금 너덜너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스크래치 많이 나서.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측면에 IO 포트가 있기 때문에 선정리하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가 있다 하면 한쪽에 이렇게 몰려있어요. 다만 이거는 또 단점도 될 수 있어요. 아크릴 측면 아까 내 스크래치 많다는 게 그랬잖아요. 측면에 IO 포트가 있으면은 사실 그냥 바로 옆에 꽂으면 되는데 손이 조금 더 멀리 가야 되잖아. 여기 좀 불편할 수도 있고, SS 장착부가 선정량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단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을 생각하면 그냥 다 용서할 만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케이스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에코. 와, 에코 왜 이리 많이 나오지? 에코 세턴 케이스입니다. 이 세턴 케이스는 이게 처음 나올 때는 벌써 1년도 더 된 얘기죠. 이거랑 뭐 비빌만한 케이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각광받는 케이스인데, 현 시점에 보면은 이거 풍량도 낮고 뭐 펜속 조절도 안되고, 펜인 RGB라 그러는데 그냥 테두리 라인에만 싹 들어와있고, 근데다가 또 이게 특별히 마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간판 두께가 막 엄청 두꺼운 것도 아니야. 옆에 2만원짜리 셋에서 하고 있는데, 아크릴 측면에 긴 그래픽 호환이 된다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CPU 쿨러 호환성도 좀 떨어지고, 구성 대비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죠. 기본 펜 성능이 현 시점에 봤을 땐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이제 유행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잘 안 쓰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크로닉스 우퍼 케이스 한번 봅시다. 요거 이쁘다고 사용도 많이 짜 쓰십니다. 제가 그래서 조립을 몇 번 해봤는데 밑에 있는 발이 꼭 나무처럼 생겼는 그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거는 색칠해놓은 거고 사실 플라스틱이에요. 전면에는 나름 고풍량 160mm 펜 40CFM짜리 넣어놨어요. 물론 40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요 가격대에 40짜리면 뭐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후면 같은 35CFM 120mm 펜을 넣었고요. 둘 다 화이트 LED가 들어올 겁니다. 전면에 LED는 오프를 할 수가 있는데 후면 거는 LED 오프가 안 돼요. 그리고 MATX이기 때문에 풀사이즈 메인보드는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이제 고성능 그래픽카드 넣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분명히 240 라디가 상단에 장착이 된다 그랬는데 대부분 메인보드에서 간섭이 생겨요. 튜닝맵을 못 쓴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단에 240 간섭 때문에 달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럼 얘는 어떤 용으로 쓰면 딱 좋겠어요? 사무용으로 쓰기 딱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저사양 게이밍 용도, 캐주얼하게 즐길 때 한 60, 70만원 견적 있잖아요. 거기 싹 집어넣고 쓰기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가격에 비해서 마감은 괜찮은 편이고 겸첩형 도어이기 때문에 이 열기가 좀 편해요. 하여튼 뭐 장점이 꽤나 있는 케이스긴 한데 고성능 시스템을 짜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진짜 저 가격에 디자인 신경 쓰는 케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화이트에 특이한 케이스 쓰고 싶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만 하겠죠. 그 다음은 아이구즈의 해치 3 한번 봅시다. 요거에 얘네들 거의 뭐 비슷한 뭐라 그러지 그 디자인을 돌려 쓰는 것 같아요. 전면만 바꾼 것 같은데 어쨌든 펜 스펙이 동일해요. 찾아보면 그 3개밖에 지원 안 해주고 가격이 25,000원이니까 펜 숫자가 좀 줄어들었죠. 거기다가 뭐 CPU 쿨러 호환성 그냥 무난한 평범한 수준, 그래픽 카드는 꽤나 폭넓게 호환이 되고, 상단에 240이 장착 가능한 똑같이 간섭이 있고 강판도 좀 얇고,
저렴한 가격 빼고는 뭐 크게 장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5,000원 아끼는 것보다 5,000원 더 주고 강판이 0.6T에 가까운 거 쓰는 게 여러분이 훨씬 소음에도 덜 시달리고 조립할 때 뭐 스탠드오프 해먹거나 아니면은 그래픽카드 몇 번 뺐다 꽂았다가 후면에 아시다시피 나사선이 다 나가는 거 요런 게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5,000원 아끼지 말고 저는 3만원짜리 가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고 전면 140mm 펜도 장점이긴 한데 심플한 디자인 구성 마음에 들 수 있긴 있겠지. 근데 USB 빡빡한 거는 여전히 똑같고 선전이 공간이 좁은 거랑 그리고 전면 펜 풍량이 다소 좀 구린 거랑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강력 추천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냥 저렴한 미들타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엔 해치 8. 알고지 해치 8은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월간 견적에 넣는 이유가 있는데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표준 ATX 미들 탄탄한 미들타워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탄탄하다고 한 얘기가 이유가 있어요. 평균 간판 두께가 0.8T에 가깝습니다. 제가 직접 책정해 봤을 때 0.78T, 77T 사이쯤 되더라고요. 6군데 재고 평균을 내보면 꽤나 두꺼운 편이에요. 이게 5만원짜리에 0.8T에 가까운 케이스가 사실 없어요. 쭉 보시면 알 거예요. 하여튼 여튼 딴 애들보다 확실히 0.2mm면 진짜 큰 거거든요. 두꺼운 펜이에요. 두꺼운 펜이고 그리고 이거 140mm 펜을 4개를 기본 증정해주는데 풍량이 좀 구린 건 맞아. 그 펜 속도 조절 안 되긴 해. 근데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RPM이 상당히 낮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조용한 펜이라서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D 조절은 안 되는데 LED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꾹 누르시면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LED 싫어하시는 분들이 요거 끄고 쓰셔도 괜찮은 선택이 되겠죠. 예, 이거 크게 단점을 찾기 어려운 케이스예요. 조립하기도 매우 편한 편이고요. 가격도 뭐 이 정도면 강판 두께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호환수도 엄청 좁습니다. 얘는 상단에 240, 280 라디 어떤 걸 달던 뭐 두께 문제로 튜닝 메모리 간섭 같은 건 없어요. 방열판 간섭도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조립하면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360 지원 안 하는 건 좀 아쉽긴 한데 그거 빼고는 뭐 뭐라 할 게 없어. 풍량 낮은 펜 그래 그 두 개까지. 밋밋한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니까 이건 내가 그냥 적어놨다 생각하면 될까요. 하여튼 괜찮은 케이스예요. 5만원에 이 정도면은 사실 비교 대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강력 추천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크 플래시 케이스. 이거는 몇 달 전부터 제가 아시다시피 그 월간 견적에 넣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놈도 거출합니다. 얘는 이제 해치 8보다는 다소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8만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색상이 다양해요. 뭐 민트, 핑크, 블랙, 화이트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색상의 튜닝 케이스라 보시면 되겠죠. 조립 난이도도 어려운 편 아니에요. 다만 이제 구멍 뚫린 부분이 많아가지고 선장내할 땐 좀 빡빡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진짜 자주 조립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고 풍량도 괜찮아요. 50CFM입니다 ID 방식이라서 펜속 조절 안 되잖아요. 저거 별도로 판매하는 그 DC 타입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그 변환 젠더를 팔아요. 몇천 원 하는데 그거 사서 꽂으면은 펜속 변경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점 상쇄할 액세서리를 팝니다. 근데다가 그래픽카드는 현존하는 가장 긴 것도 달리고요. 거기에다가 쿨러도 튜닝 메모리 달고도 뭐예요? 제일 큰 D15 공랭 대장 녹트화를 달 수 있다고요. 킹트화를 달 수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정말 좋습니다. 상단의 순행도 360, 280, 240 다 간섭 없이 달리고요. 전면에도 달 수 있고 평균 간판 두께도 0.9T입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야 이거 8만원에 너무 좋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금 0.9T가 두꺼운지 잘 모르실 텐데 뒤에 보면 알 거예요. 20만원짜리 케이스가 한 이쯤 되거든요. 그 진짜 최고의 케이스네요 싶은데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점 주렁주렁 얘기했으니까 단점 얘기할게요. 펜 분량이 좀 잦아요. LED 분량도 있고 펜 소음 분량도 좀 잦습니다. 여러분 써보시면은 약간 달달달달거리는 소리가 나는 펜이 엄청 많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다소 소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풍량이 높은 펜이기 때문에 달달달달거리는 소음이 없더라도 풍절음이라고 하죠. 바람 흘러가는 소리 그런 건 들려요. 그리고 품절이 또 자주 나요. 요새 물건이 없어서 그런지 QC를 좀 대충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정도가 단점이 됩니다. 근데 10만원 이하에 요거랑 비교할 케이스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뭐 돈 받고 리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써보니까 정말 괜찮은 건 좀 길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튼
다크플래시 DLX21 가격에 비해서는 품질이 참 괜찮은 케이스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잘만의 S2 프라이클리 한번 볼게요. 아 이거 몇 번 조립한 적 있습니다. 손님이 LED가 싫다 그럴 때 제가 가끔 달아주거든요. 근데 기본 펜이 일단 풍량이 좀 구릴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스펙 안 적어놔서 확인이 안 되는데 소음도 엄청 낮게 적혀있고 실제로 풍량이 별로 안 세. 쿨링이 잘 된다는 느낌 안 들어. 펜속 조절도 안 되고 펜도 3개밖에 안 줘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꽤나 긴 편인데 CPU 쿨러 호환성은 좀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서 달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트리니티나 겜맥스 400 이런 거 정도만 달 수 있어요. 전면에 1열 장착 가능한데 의미 없겠죠. 이제 1열 같은 경우는 공랭 중간급보다도 못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다행히 평균 강판 두께는 나름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가격에 비해서는 진짜 0.6T에 가까우니까 두꺼운 편이 맞는데 아크릴 측면 이것도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아까 강화유리 깨지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까지 다 괜찮아. 근데 펜이 슬리버 펜이에요. 보통 요새 다 유체 베어링 쓰거든요. 유압 베어링 뭐 유체 베어링 이런 거 쓰는데 얘 같은 경우 슬리버 펜 풍량이 다소 좀 약하다는 얘기 방금 전에 했었죠. 선정리도 별로 안 편해요. 선정리 공간 막 넉넉한 것도 아니라서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LED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 싼 거 해달라고 그럴 때 내가 가끔 넣어주는 케이스인데 좀 애매합니다 써보면. 그래서 추천하기는 애매한 케이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에코 앵코 C마스터 강화유리 요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4만원 정도에 속합니다. 그리고 화이트는 47,000원에 나네. 좀 많이 비싸죠. 조립 난이도는 그냥 평이한 수준이고 펜 스펙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120mm 펜 3개 제공하는데 얘가 풍량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어. 143개, 123개에서 총 6개 줘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350으로 꽤나 폭이 넓고 CPU 쿨러 호환성도 그냥 평범한 수준은 속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잖아요. 280, 240 라디가 장착이 가능해요. 다만 간섭이 있어요. 이게 보통 한 6cm 정도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게 라디 포함해서 57mm거든요 근데 요만큼 안 돼요. 그래서 걸립니다. 평균 간판 두께가 준수한 편이에요. 4만원 치고 0.64T면 괜찮은 편이야. DC타입의 펜컨을 제공합니다. 근데 펜속 조절할 때 펜속만 줄어든 게 아니라 그 LED 광량가 같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꼭꼭꼭 눌러서 LED를 끄면은 펜까지 같이 꺼져요. 그러니까 DC타입의 펜컨을 제공하는 건데 이걸로 제가 뭐 여러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강하고 비뚤밝게 나오거나 아니면 중간으로 두거나 아니면 꺼짐이에요. 근데 LED만 꺼진 게 아니고 펜도 같이 꺼짐. 좀 애매합니다. 일단 이런 거 제공해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애매해요.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좀 더 호환성이 좋았거나 아니면은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했다 아니면 LED만 따로 꺼질 수 있었다 그러면은 제가 추가 점수를 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서 추천 제품 넣기는 애매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M200 레인보우 한번 봅시다. N200 좀 보면은 대형 케이스 사진도 못 찍는 것도 있지만 좀 약간 싼 티가 좀 납니다. 마감 같은 게 좀 떨어져요. 그 부분이 아쉬운데 가격이 4만짜리니까 뭐 크게 바라면 안 되겠죠. 근데 기본 펜 풍량이 너무 떨어져요. 심지어 이거 슬리브 펜이에요. 슬리브 펜인데다가 25CFM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완전 와 폐급 아니냐 이 생각했거든. 아 참고로 조립은 편한 편입니다. 폐급 아니냐. 펜도 3개밖에 안 주는데 슬리브 펜의 풍량이 똥이네 이러고 있었는데 일단 그래픽카드 호환성하고 CPU 쿨러 호환성은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얘가 장점이 있긴 있어. 기본 펜 꿀이지만 상단에 순행을 달고 쓸 수 있어. 심지어 간섭도 거의 없어요. 얘가 공간에 충분히 떨어져 있어요. 어지간해서 간섭 안 생깁니다. 튜닝 메모리 간섭은 아예 없고 방열판 간섭은 라디가 좀 두꺼운 거 쓰면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여튼 그 제가 조립해봤을 때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게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간판 두께도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아 재봤어야 되는데 여튼 산단순의 호환성이 좋은 게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선정리 공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립하기도 편한 편이고요. 다만 기본 펜이 너무 그래요. 그게 단점이 되겠죠. 여튼 순행 싼맛에 280 꽂아 쓰고 싶은 케이스 찾는다 하시는 분은 한번쯤 고민해볼만은 하겠네요. 넘어갈게요. 추천 제품을 하기엔 좀 헤매요. 그 다음은 마이크로닉스 GH1 얘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컨셉의 케이스고요. 그리고 풍량이 상당히 좋은 펜을 4개 기본 제공해줍니다. 근데 LED는 화이트 고정이에요. 그리고 ID 방식이니까 펜속 조절은 안되고요. LED 온오프 기능은 있어요.
버튼 꾹 누지했으면 꺼집니다. 3초간 누지고 있으면. 그리고 전면에 이게 먼지 필터랑 같이 있는 커버 같은데 이게 그냥 쉽게 빠져요. 전면 커버가 쉽게 빠져가지고 여러분 청소하기 좀 편합니다. 그것도 있고 이거 조립해보시면 아는데 좀 단단하게 느껴지죠. 강판 자체가 약간 두께는 있어요. 아 물론 아까 전에 해치 8만큼의 두께는 아니에요. 얘는 평균 0.7T가 조금 안 돼요. 해치 8은 0.8T에 가까웠지만 분리형 전면 커버 그리고 EATX 메인보드까지 호환이 되는 거, LED 온오프 기능, 요 정도가 큰 장점이 되겠죠. 근데 팬 소음이 다소 있어요. 풍량 좋은 팬은 보통은 팬 소음이 있다. 적혀있는 거 데시벨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뜬금없는 위치에 LED 온오프 기판이 있는데 저 보통 있잖아요, LED 온오프 기판은 상단에 붙어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중간에 녹색 기판 딱 보여요. 선정리하는 쪽 근처에. 그래서 그게 좀 보기 싫어요. 선정리할 때 걸거치기도 하고. 근데 그거 빼고는 사실 별 단점 없습니다. 여러분 소음에 민감하지 않으시면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로 케이스를 이제 사고 싶다 할 때 사볼만한 케이스예요. 요거는 평점 좀 줘도 괜찮을 정도 괜찮은 제품. 자, 그 다음은 대안 케이스 H240 한번 봅시다. 요것도 은근히 좀 물어보신 분들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전면에 200mm 대형 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심지어 풍량도 71CFM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이거 쿨링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라이저 킷도 된다던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신 분 좀 있더라고요.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후면도 50CFM이고 전면도 70CFM이니까 풍량은 진짜 좋은 편이거든요. 기본 팬 3개 주더라도 쿨링이 괜찮아요. CPU 쿨러 호환성이 정말 좋은 편이고 그래픽카드도 사실 현존하는 그래픽 거의 다 꽂혀요. 안 꽂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슈프림이 좀 길거든요. 걔 빼고 다 꽂혀요. 아 슈프림도 꽂히던가. 슈프림이 336일걸? 잠시만요 한번 보고 올게요. 내가 이거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아 336일 슈프림까지 다 꽂히네요. 아, 현존하는 거 다 꽂힌다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보기 편하고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지금 나오는 공랭 쿨러랑 그래픽카드는 다 꽂힌다는 건 꽤 괜찮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빨간색으로 채워도 되겠는데. 여튼 놔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상단에 순행될 때 280, 240 간섭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없어요. 상단에 순행 그리고 평균 두께는 0.6T이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뭐 강판이 두껍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평균 수준의 두께예요. 아까 보셨지만 3만짜리 4만짜리 이런 애들도 0.5T 중반은 되거든요. 5 정도는 되거든. 0.6T면 사실 평균도 안되고 얇을 수도 있어요. 네, 느낌상 6만원짜리인데 좀 아쉽습니다. 겸착식 도어라는 거는 큰 장점이 될 수는 있어요. 쉽게 열어볼 수 있어요. 요 고리 같은 거 아닌데 잡아 당기면 열려요. 이렇게 열리고 고풍량팬 썼고 LED 변경도 되고 오프 기능도 있다. 다 괜찮아. 근데 슬리브 베어링 그리고 소음이 좀 있고 사실상 240밖에 상단에 장착이 잘 안된다.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그리고 하드도 한 개밖에 못 굽니다. 하여튼 이런 단점이 쪽쪽쪽 있습니다. 강판도 두꺼운 편 아니다. 요 정도. 사고 싶다 그럴 때 근데 말릴 수준은 아니에요. 이게 조립도 좀 편한 편이고 크게 또 뭐 강판이 얇다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소음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쯤 세볼만 하다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말릴 정도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데이븐 D0 한번 봅시다. 이것도 3만원 채 하지 않는 케이스고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2천원밖에 차이 안 나는 케이스입니다. 표준 미들 케이스고 조립 난이도도 그냥 평범한 편이에요. 그리고 풍량도 평균 수준을 하는 펜이 달려있어요. ID니까 펜속 조절은 안되겠지만. 근데 딸랑 4개 아니었어? 3개였냐? 내가 이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혹시 이거는 내가 틀렸으면은 자막으로 수정해줄게요. 이따가 확인해봐야 되겠다. 여튼 펜 이 정도 제공해주고 그래픽카드 장착 호환성은 좀 떨어지고 CPU 쿨러 호환성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240mm까지 달 수 있는데 상단에 간섭 있습니다. 사실상 못 단다 보면 되고 강판은 얇아요. 그냥 얇다 그러면 돼요. LED 변경되고 오프 기능이 있는데 뒤에 펜은 변경이 안 되고요. 앞에 있는 이렇게 동그란 라인만 이제 꼭꼭꼭 눌러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깔 바꿀 수 있고 끌 수도 있고요. 성전리가 비교적 편하고 저렴한 가격이긴 한데
후면 펜 아까 내가 못 바꾼다 했죠. 그게 단점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강판 얇은 것도 단점이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 공지능 같은 게 종종 있어요. 그 아크릴 옆판이라는 것도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잖아요. 왜? 스크래치 약하니까. 요 정도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싼 맛에 쓴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딱 어떤 느낌이냐면 S700의 하위 호환이에요. 저렴하게 만든 S70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데이븐 FT903입니다. 이것도 좀 자주 조립한 편에 속하는데, 예전에 이게 3만원 후반 정도였거든요. 중후반 정도였는데 지금 가격이 올랐네요. 4만원 정도 하네. 화이트 LED, 물론 블랙도 있습니다. 케이스인데 화이트 컨셉에 가격이 화이트가 4천 정도 비싸요. 조립은 쉬워요. 선전인 공간 꽤 넓어요. 2cm 정도 있어요. 꽤 넓습니다. 꽤 넓고 앞면은 또 2cm보다 더 크게 넓게 있습니다. 게다가 풍량도 괜찮은 편이 들어가 있어요. 54CFM 소음은 좀 있습니다. 3핀 플러스 ID라서 ID를 묶어놓고 3핀을 꽂으면은 DC 타입으로 여러분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 펜 4개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진짜 폭 넓습니다. 그리고 CPU 호환성은 조금 더 떨어지는데, CPU 쿨러 호환성. 근데 뭐 크게 문제될 정도 아니에요. 상단에 라디 달기에는 좀 아쉽고, 그냥 적당한 뭐 3070 꽂고, 그리고 뭐 겜맥스 쿨러 꽂고 5600 이런 거 조합할 때, 그럴 때 쓰시면 무난한 케이스예요. 쿨링도 괜찮은 편이고요. 평균 두께는 0.5T 중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별로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강판은 풍량이 좋은 편에 속하고 선진 공간이 넓은 게 큰 장점이 될 겁니다. 초보자가 조립하기 괜찮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드가 보통은 2개 장착 아니면 1개 장착인데 얘는 3개까지 장착이 되고요. 다만 하드 두께 3개 장착하려면 21mm까지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2테라 하드까지는 그냥 3개를 달 수가 있는데, 좀 두꺼운 뭐 4테라 하드, 6테라 하드 이런 거 달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펜 소음이 다소 있고 마감 불량도 가끔 보인다 정도 빼고는 그래도 나름 메리트가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하드 3개 달고, 그리고 적당한 사양의 화이트 블랙으로 짤 때 그랬을 만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서멀테이크 H17입니다 이건 MATX이기 때문에 플레이TX 보드 장착이 불가능하고 저소음 컨셉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요새 화려한 거 싫어하시는 분도 좀 있을 거예요. 측면에 그냥 나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 LED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속이 내부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쓰기 좋은 케이스예요. 다만 아쉽게도 펜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펜 한 개밖에 없고 풍량도 그래요. 후면 펜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장착 호환성은 좋은데 여기에 고성능 그래픽카드 넣으면 쿨링이 제대로 안 돼서 커버를 못 쳐요. CPU 쿨러 호환 높이도 좀 낮은 편이라서 넣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 트리니티 정도는 꽂아 쓸 수 있을 거예요. 트리니티가 제가 알기로 154거든요 한번 보자. 트리니티 아니네, 150이네 아 그냥 되네. 154는 겜맥스 400이 154네요 여튼 저 케이스면은 트리니티가 꽂아서 하면은 저소음으로 딱 짤 수 있는데, 문제는 펜이 떨랑 하나밖에 없잖아. 무슨 얘기예요? 속에 사양이 높아지면 안 돼요. 1269 쇼파에 뭐 5600, 1400, 1100F 뭐 이런 거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막 3070, 3080 넣을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픽카드 호환 길이가 아무리 넓어도요. 하단에 가림막이 있어서 그 일단 흡기가 좀 어려울 뿐더러 배기도 꼴랑 원펜이니까 요거는 저사양으로 짜서 여러분 저소음으로 쓸 때 가장 적합한 케이스 중에 하나 보시면 됩니다. 평균 두께는 0.556T 사이 정도 되는데, 이게 미니 케이스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연히 똑같은 두께라도 이렇게 긴 거랑 짧은 거랑 어느 게 더 단단합니까? 짧은 게 더 휘기 힘들겠지.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에 저 정도 두께는 괜찮은 편에 속해요. 미니 케이스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지고 조립도 좀 편한 편이고 확실히 좀 조용한 편이고 괜찮아요. 사무용 들었을 때. 다만 하드 달면은 하단에 있잖아요, 하드베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붙여서 나사식으로 달게 되는데, 이게 공지능을 일으켜요. 하드판 하드 때문에 밑에 하판이 전체가 떨리는 소리가 나요. 그게 좀 단점이고, 추가 펜 달면은 저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사양으로 저소음 짜겠다 이런 건 안 돼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적당히 낮은 사양의 저소음을 쓰기에 선택할 만한 케이스 H17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시파이 2 다크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S2 말고 그냥 2예요 요놈이 S2랑 뭐가 다른데요? 일단 하드베이가 많아요. 하드베이가 기본 장착이 6개고
그리고 추가 장착 14개까지인가 될까요? 총 14개까지인가 돼요. 그래서 다수의 하드를 꽂으려고 하시는 분, 물론 엑셀을 사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사면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다가 확장도 좋지만 고급이에요. 고급. 말 그대로 20 지금 3만 정도 하잖아. 강판 두께도 두껍고 마감도 안 떨어지고 뭐 허브도 기본 제공해주고 선전용도 충분히 괜찮은 위치에 꽂혀있고 보드 호환성도 괜찮고 그런 거 다 참여했을 때 가격만큼 값어치를 합니다. 다만 이제 하드베이 주렁주렁 닿았을 때는 그래픽카드 호환성 폭이 좀 줄어들어요. 앞에 하드베이가 쭉 차거든요. 그럼 여기 그래픽카드 가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때는 315고요 하드베이 주렁주렁 안 달았을 때는 무려 490mm 그냥 아무 그래픽카드 다 달 수 있는 수준의 폭넓은 케이스입니다. CPU 쿨러 호환성 높이도 꽤나 괜찮은 편이고요. 185 심지어 뭐 상단에 420 라디나 360 라디까지 달려요. 다만 튜닝 메모리하고는 가끔 간섭이 있습니다. 튜닝 메모리하고 280은 드물게 그 메인보드 방열판하고도 간섭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평균 0.9T에 가깝습니다. 0.86T인데요 뭐 두꺼운 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장점 다 얘기해줬죠. 하드 장착 많이 되고 팬어브 기본은 제공해주고 마감이 좋다, 확장성 좋다 이런 거 얘기해줬는데 단점이 있는데 이 허브가 여러분 PWM으로 꽂았을 때는 4개까지밖에 못 써요. 아니 3개까지밖에 못 써요. 이때는 이제 전력 공급 안 하고 이제 3개의 4핀짜리를 꽂아 쓸 수 있어요. 허브에. 나는 많이 쓰고 싶은데요. 나는 저 뒤에 있는 3핀짜리 6개도 쓰고 싶어요. 이거 하려면은 유전원 꽂고 팬 컨트롤을 안 하고 써야 돼요. 이게 전원 꽂아가지고 여기 앞에 거 6개 다 쓸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허브가 좀 애매해요. 써보시면 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꽂았을 때 쇼트 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주의를 좀 요망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꽂잖아요. 팬 구성하실 때 설명서 읽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튜닝랜 간섭. 나 이거 상단에 공간 1cm만 더 올렸어도 튜닝랜 간섭 없었을 텐데 그것도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두 가지 큰 단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아수라 플라크란 봅시다. 솔직히 이거 이제는 환불 간 케이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CD롬 넣을 수 있고 적당히 쿨링도 좀 되는 그리고 저렴한 가격 케이스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은근히 많이 팔려요. 얘도 화이트가 가격이 1000원밖에 차이 안 나서. 팬 스펙은 미확인입니다. 에코한테 몇 번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고 일단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좋아요. 370mm. CPU 쿨러 호환성은 그냥 그래요. 상단 순행 뭐 전면 순행 같은 거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 평균 두께가 별로 두껍지 않습니다. 3만짜리는 비슷해요. 강판 평균 두께는 팬컨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줘요. 그래서 고속 그리고 천천히 돌기 끄기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천천히 돌기 가면은 광량 LED 광량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불빛이 약해지는 얘기예요. CD롬 장착 가능한다는 거는 아주 큰 장점에 속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사무용대 CD롬이 꼭 필요하다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선정리 홀이 좀 불편한 위치에 뚫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4+4핀 있죠. 8핀 CPU핀 그 홀이 외곽 제일 끝에 있는데 이게 너무 좁아요. 꺾어서 돌리기가 좀 어렵고 저렴한 가격에 이제 더 좋은 녀석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CD롬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거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쉬운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미8이 한때 진짜 인기 제품으로 많이 팔렸죠. 76,000원, 78,000원으로 얘도 화이트하고 블루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편에 속합니다. 표준 ATX 미들 케이스인데 조립 난이도 진짜 쉬워요. 솔직히 여기 있는 케이스 대부분 중에서 이거보다 쉬운 놈 잘 없어요. 대충대충 조립해도 조립 잘 됩니다. 공간이 정말 넓거든요. 그리고 풍량이 이게 원래 43짜리인가 그런데 내가 40CFM으로 하향된 걸 알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그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처음에 나왔던 팬. 그래서 이번에 아니죠. 바꾼 좀 됐어요. 8월달인가 7월달에 바꿨던데 이때 이제 팬 스펙을 좀 다운시켰죠. 팬 속을 한 200 정도 내렸다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확실히 소음은 좀 잡은 편이에요. 그래 뭐 그런 거 치고 40CFM 나쁘지 않죠. 물론 140mm가 40CFM이면 아까 DLX21 이런 거 봤을 땐 좀 아쉬워 보일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픽카드 장착 호환성 개쩔고요. 그리고 CPU 쿨러 장착 호환성 개쩔고요. 튜닝 메모리 써도 농이 없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상단에 280, 240 그 2열 라디는 어떤 걸 달던 어지간해서는 간섭이 안 생깁니다. 아주 드물게 방열판에 280 라디는 닿는 경우가 있어요. 몇몇 메인보드 잘 안 생겨요. 평균 간판 두께도 0.7T니까 좋다 얘기는 못하는데 평균은 돼요. 평균은 돼요. LED 컨트롤 가능해요. 꼭꼭꼭 누르면 색깔이 바뀝니다. 상단 순행 호환성이나 조립 쉬운 게 진짜 큰 장점이고
풍량 하향하면서 소음을 잡았는데, 풍량 하향은 단점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쿨링이 좀 다소 떨어지니까요. 팬 깜빡임 불량이 가끔 생겨요. LED 불량이 가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싫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뭐 크게 뭐랄 건 없습니다. 아직도 살만한 케이스라 봐요. 그 다음에 잘만 N5MF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몇 번 판 적 있는데 저는 요 케이스 별로 안 좋아하는 편에 속해요. 아, 잘만해서 안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펜 풍량이 다소 아쉬워요. 4개를 제공해주는데 3핀이라서 뭐 조절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이따가 얘기해줄게요. 일단 그래픽카드 장착 호환성 괜찮고 쿨러 장착 호환성은 그냥 그렇고 상당 순행 안 되고 아이고 간판 두께가 씨 간판 두께가 야 0.45T라고? 실화냐? 예 이거 마음만 먹으면 새끼손가락 눌러도 휘어요. 진짜 얇아요. 3만짜리 케이스도 이거보다 보통 두껍거든요. 아니 3만 안 하는 케이스도 이거 두꺼운데 이거 좀 심각합니다. 이게 왜 강판이 이리 얇아졌냐면은 단가를 낮출 때가 저게밖에 없어서 그래요. 얘가 기본 4펜 제공인데 거기에 펜컨을 꽂아줘요. 이 펜컨으로 LED 끄고 아니면은 뭐 펜속 조절하고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 펜컨의 가격이 또 몇천 원 할 거 아니. 그러다 보니까 강판에서 원가 절감 한 거죠. 저는 솔직히 강판이 그 한 0.6에서 0.7T 가까이는 돼야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이래 얇으면은 뭘 달든 소음 납니다. 얘는 순행 펌프는 일단 안 달리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 펜 있잖아요. 달면 펜 때문에 공진염 생기고 그래픽 카드 좀 빡세게 도는 거 그거 메인보드 장착 부분에서 웅거릴 수도 있고 또 파워 장착 부분이나 하드 장착 부분에서도 너무 얇으면 이게 소음이 같이 퍼지면서 더 증폭돼서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너무 얇아서 좀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펜컨도 아니 단가 절감을 펜컨에도 같이 했는지 이 설정값이 저장이 안 돼요. 껐다 킬 때마다 계속 바꿔야 돼요. 그거 좀 귀찮아요. 또 분량도 좀 잦은 편이고 겉으로 보기 진짜 그럴싸하고 기능이 많은데 실제로 써보면 많이 실망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MSI 포지 케이스입니다. 이게 은근히 꿀템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이 잘 안 들어와요. 한 두 번 팔아봤습니다. 난이도는 조립하기 좀 편한 편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기본 쿨러가 꽤 괜찮아요. 풍량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36CFM에 23dB인데 PWM이에요. 이게 4핀 펜입니다. 이거 그 메인보드에 꽂아가지고 펜속 조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4개 제공해주고요. 이게 또 웃긴 게 그 앞에 보면은 메인보드랑 연동할 수 있게 4핀 따로 줘요. LED 연동하는 거 그거 산발에 묶어 꽂으면은 메인보드랑 색깔 똑같이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얘가 또 기본 LED 6포트 컨트롤러 주거든. 그걸 꽂혀있으면 위에 버튼 눌러가지고 바꿀 수도 있고요. 하여튼 양자택일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 펜이 스펙이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LED 메인보드 연동시켜서 쓸 수도 있고 컨트롤러 꽂아 쓸 수도 있고 PWM 제공하니까 펜속 조절도 가능하고 하여튼 그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나머지가 별로 신경이 안 써졌다 생각하면 될까요. 상단에 240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고 뭐 순행 호환성 거의 좋은 편 아니죠. 다만 간섭은 잘 안 생겨요. 그리고 12V LED라서 5V가 아니잖아요. 요새 나오는 요새 여러분한테 그 인기리에 팔리는 레인보우 색깔 나오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12V에 메인보드 꽂는 거 없으면은 펜속 아 그 펜 LED 조절이 안 됐고 메인보드 연동해서 보통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러 꽂아가지고 꼭꼭 눌러서 바꾸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펜 풍량이 좀 아쉽다는 거야. 뭐 간판 두께가 두꺼운 편도 아니고 여튼 나쁘지 않은 케이스야. 은근히 꿀템인 건 맞아. 근데 여기저기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신경 써서 사시면은 살만한 제품이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 잘만 S3 풀아크릴 제품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가 없는 케이스고 전면이 깔끔하게 막혀있는 케이스입니다. 측면에 에어홀이 뚫려있고 에어홀이 생각외로 좀 폭넓게 뚫려있어요. 그 기본 펜 스펙이 괜찮은 편이에요. 60CFM 가깝습니다. 근데 이거 26dB라고 했는데 절대 아니야. 훨씬 시끄럽습니다. 훨씬 시끄럽고 펜 기본 펜 3개 주는데 특히 전면이 좀 강판이 얇은 데다가 저기에 달려있으니까 웅웅 소리가 좀 심하게 나요. 소음이 적혀있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납니다. 그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330 정도로 어지간한 건 다 꽂히는데 CPU 쿨러 호환성은 좀 떨어져요. 156이라서 뭐 겜맥스 아니면은 아까 트리니티 그 정도밖에 안 꽂히겠죠. CNPS 910X 이런 거 안 꽂혀요. 그 뭐 CR1000 이런 거 평균 간판이 아까 내가 얇다 그랬잖아요. 0.45T예요 야 이거 뭐 25,000짜리보다 못해요. 그래서 공진음 좀 심하게 발생합니다.
하여튼 전면 좀 깔끔하고 LED 없어서 선호하시는 분도 좀 있기 때문에 가끔 주문이 들어오는데 강판이 너무 얇고 마감도 좀 떨어지고 공진음이 심한데 소음 나는 걸 자꾸 불량이라고 태클 걸기 때문에 팔고 싶지 않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대한 케이스 미6입니다. 자, 미8이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펜 스펙은 아직 확인 못했는데 6개의 RGB 펜을 제공해줍니다. 그래픽카드 호환성이나 CPU 호환성은 뭐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상단에 2열 수명 달기에는 좀 간섭이 있으니까 힘들다. 달리기는 한다고 적혔긴 한데 평균 0.5T라 강판은 얇다. 그리고 적당한 선전리 공간이나 측면량 아요. 그러니까 이 우측 끝에 1열로 쭉 있기 때문에 선정량이 좀 편한 편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조립하기 좀 편한 편이고 그리고 3만원에 6펜 요 정도까지가 장점이 되겠네요. 네, 다소 얇은 강판, 애매한 성전리 홀, 성전리 홀 뚫렸는 위치가 좀 애매해요. 위치에 아마 저를 오심할 거예요. 요 정도가 단점이 되는데 이거 뭐 강추하기에는 좀 그래요. 화이트 제품 지금 품절이고 얘가 원래 경쟁 상대가 이 앞에 있는 베놈이나 M60이잖아.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긴 해. 해치6나 그래서 저 뒷면에 있어요. 아마 미8이가 성공해서 미6도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온 것 같은데 다소 조금 아쉽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잘만 M5 OF 아까 그거에 CD롬 달린 버전이에요. 화이트밖에 안 되고 아까 그게 뭔데요? 잘만 M5 MF요. MF랑 OF인데 이 차이는 그거예요. CD롬 달 수 있고 화이트 펜이 달려 있고 CD롬 못 달고 LED 펜 그 RGB 펜 달려 있고 그건 차인데 간판 똑같이 얇고 CD롬 장착한 건 장점인데 펜컨 저장 안 된 건 똑같고 불량 잦은 거 다 똑같아요. 펜 풍량 이런 거 다 스펙이 똑같기 때문에 심지어 뭐 샤시도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이건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벌써 50분 지났어요, 영상이. 아이구저 해치6 플렉스 메쉬 강화유리 미니. 이거는 해치6의 미니 버전입니다. 근데 해치6보다 오히려 비싸요. 맞죠? 5,000원이야 더 비싸요. 화이트가 가격이 똑같은 건 참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MATX밖에 호환이 안 되고요. 조립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기본 펜 폭량이 엄청 괜찮은 편인데 이걸 6개를 박아줘요. ID 방식이라서 조절 안 되기 때문에 소음은 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장착길이나 CPU 쿨러 호환성 높이는 그리 좋은 편 아니에요. 그냥 평균 수준인데 미니 케이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상단에 2열 수냉이 달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간섭 생겨서 잘 못 답니다. 평균 간판 두께는 0.53T인데 그러면 여러분 얇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 얘기 해줄게요. 아까 전에 쭉 봤던 6펜이나 아니면 M60 같은 경우는 0.55T일 때 아니면 51T일 때 이게 좀 얇은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 위아래 길이가 기니까. 근데 얘는 이만큼 더 낮아요. 꽤 큰 폭으로 낮아요. 아담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간판 두께를 하더라도 덜 헐렁거려요. 좀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이즈에 비해서 단단한 느낌이 있을 거고요. 쿨링이 이게 좁아지고 펜 스펙이 좋으면은 뜨거운 바람이 빨리 밀려나가거든. 당연한 거예요. 양압이 쉽게 형성되니까. 쿨링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ATX 제품보다 약간 더 비싸게 하는데 소음도 있고 나는 요거 미니 케이스 치고는 정말 괜찮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사양으로 짧게 아니면은 대충 뭐 나중에 나올 3060 정도에 뭐 i5 아니면은 저 5600X로 짠다 그럼 저걸로 딱 짜세요. 저걸로 짜면은 꽤나 쿨링도 괜찮은 편이고 아담하고 단단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월간 견적에 넣어놨었는데 만져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코 슈트마스터 290G 위저드 한번 볼게요. 요거 케이스도 나름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이제 풍량 좋은 거, 심지어 이게 4핀이긴 한데, 이 자체 규격이긴 하거든. 자체 규격 펜 4핀짜리를 제공해줘요. 펜 6개를 넣어주고, 그래픽카드 호환성이나 CPU 호환성 그냥 평범한 편에 속하고, 상단에 240 라디까지는 간섭 없이 장착이 됩니다. 튜닝 메모리 같은 거 꽂을 수가 있어요. 그거 큰 장점이 돼요. 게다가 평균 강판 두께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아까 55,000원에 해치8이 0.77T 거의 0.8T였지만 0.64T도 얇은 편은 아니거든요. 클립형 먼지 필터가 있기 때문에 먼지 필터 제거가 좀 편합니다. 그리고 전면 플랫 메탈 이제 교환하는 거를 따로 그 옵션으로 팔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앞에 메쉬잖아. 이 메쉬 떼내고 그냥 완전 민자로 되는 거 구멍 안 뚫리는 거 따로 교체할 수 있어요. 이 교체도 에어홀이 크게 뚫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쿨링이 괜찮고요. 이게 교체해야 된다는 것도 괜찮아요. LED 변경도 되고 하여튼 제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체 규격 펜이기 때문에 다른 펜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LED 저장이 안 돼요. 얘도 킬 때마다 내가 원하는 모드로 눌러서 바꿔야 돼요. 플랫 메탈로 앞에 바꾸는 거는 옵션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야 된다는 거. 하여튼 그 정도는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사면 안 돼요? 물어본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 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강추하기 좀 애매하고. 근데 에코 7펜이에요. 이건 6펜의 성공 이후 7펜이라는 걸 만들어낸 건데 6펜의 단점을 해결한 케이스라 보면 됩니다. 289, 240 상단에 장착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좀 어려워요. 간섭이 있으니까. 펜은 거의 똑같은 거 썼는데 7개 펜을 하나 더 넣어줬어요. 조립하기 편한 편이고 CPU 쿨러랑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정말 좋아요. 그냥 현존하는 거 다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펜컨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그 또 그리고 메인보드도 EATX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그냥 ATX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거 있죠. EATX까지 지원이 돼. 이런 거는 진짜 큰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풍량 조절할 때 풍속이랑 풍속 조절할 때 빛의 밝기까지 같이 줄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잘만까랑 똑같아요. 눌러서 바꿔다 보면은 LED 끄면은 펜도 같이 꺼지고 그리고 펜속을 낮게 맞추면은 그 앞에 이쁘게 빛나던 게 빛이 약해져. 하여튼 그게 좀 단점이에요. 간판 두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6펜보다 좀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할랑할랑거리는 느낌은 별로 없는데 근데 좀 애매하죠. 펜칼이 좀 애매해요. 솔직히 좀 애매해서 추천 목록에 넣기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얘도 인기심 뒤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마닉 M80 한번 봅시다. M80 같은 경우에는 기본 펜이 너무 안 좋아요. 얘도 M60에 뭐 단점을 해결해서 만들었다 그러고 또 만들어놨는데 사이즈 앞하고 위로 조금 더 커지긴 했어. 그래서 분명히 그래픽카드나 CPU 쿨러 뭐 장착기 호환성 아주 좋아요. 평균 강판 두께도 0.7T로 준수한 편이고요. 상단에 순행 장착에도 M60하고는 다르게 280, 240까지 간섭이 없습니다. 튜닝 메모리. 아니 그 장점 진짜 많은 것 같은데 17,000원에 그 정도 장점을 다 챙기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데 LED 온오프 기능은 원래 M60에 돼 있으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닌데 140mm 펜 6개를 박은 거 치고는 풍량이 너무 구려요. 30cfm이야 그렇다고 또 크게 조용하진 않아요. 호환성이 정말 좋은데 LED 변경 안 되고 풍량이 약한 펜을 넣어놓은 게 너무 단점입니다. 얘는 순행을 박았으면은 이제 흡기 배기 밸런스가 괜찮아지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공랭 꽂아 쓰기에 기본 펜 스펙이 너무 아쉽다? 그 정도가 단점이 되겠네요. LED 변경 안 된 것도 좀 그렇고 여튼 못 살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 펜 성능이 너무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GH2입니다. 예, GH1 아까 보셨죠? GH2는 미니 타워 MATX까지 호환이 됩니다. 기본 펜 풍량 괜찮아요. ID라서 펜속 조절은 안됩니다. CPU 쿨러나 그래픽카드 호환성 괜찮아요. 제일 큰거 한개씩 빼고 다 돼요. 슈프림 장착 안될거고 165면은 튜닝 메모리 꽂고 농협은 안달려요. 튜닝 메모리 안 꽂으면 농협이 달립니다. 어찌됐든 이 정도면 호환성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웃기게도 미니 타워인데도 280, 240이 거의 간섭 없이 장착이 됩니다. 튜닝 메모리 간섭은 적어도 없습니다. 방열판 높은 애는 280에 간섭이 있을 수 있는데 240은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상단에 순행 달고 쓰기에는 좀 괜찮은 케이스예요. 미니 타워 치고는 강판이 매우 두꺼운 편입니다. 0.68T인데 미니 타워가 0.7T에 가까운 거 잘 없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만져보면 진짜 단단한 느낌도 들고 순행 장착하고 하면 흡기 배기 밸런스도 참 괜찮고 선전의 공간도 넓은 편이고 조립하기도 편하고 펜 싸움이 조금 있다는 것 빼고는 사실 막 크게 단점이 딱 하기 좀 그래요. 다만 파워 가림막 쪽에 에어를 안 뚫어놔서 두께가 두꺼운 그래픽카드 못 써요. 그게 아주 큰 단점이에요. 왜? 얘가 상하향이 충분히 높아도 쓸 수 있게 케이스 잘 만들어놨는데 하단에 파워 가림막 때문에 좀 두꺼운 그래픽 꺼주면 얘가 1cm 정도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흡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픽카드 온도가 좀 높게 올라가요. 한 7발토 정도. 그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튼 사양이 한 중간 정도쯤 되고 순행 꽂아 쓰기에는 정말 좋은 케이스인데 고사양으로 짜기에는 미니 타워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케이스였다 라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대형 케이스 프리자 X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자주 물어보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5만원짜리 미니타워 케이스입니다. 아, 5만원짜리 미니타워 케이스인데 제품 괜찮아. 제품 괜찮은데 이 펜 그걸 모르겠어. 스펙을 모르겠어. 안 적어져요. 일단 기본펜 5개 제공해줘요. 조립하기 편하고 CPU 쿨러 호환성이나 그래픽카드 호환성 다 괜찮아. 다만 상단에 수냉 달기에는 간섭이 있어서 좀 힘들고, 미니타워 치건 얘도 간판 두께가 준수한 편이어서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견책시도 아까 고리 걸려있는 거 딴 케이스 보셨죠? 그건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열고 닫기 좀 편하고요. 논 LED 방식이기 때문에 화려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사기에 좀 괜찮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파워 가림막에 에어홀이 없어요. GH2랑 똑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죠. 팬 소음이 다소 있습니다. 이거 둘 중에 골라가면은 사실 얘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마이크로닉스 GH2가 약간 더 낫거든. 둘 다 똑같은 단점 가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고사양은 짜지는 못할 거고. 하여튼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3080 거 쓰기에는 약간 아쉬운 케이스라 보면 돼요. 둘 다 70이나 뭐 60 정도까지는 짜서 써도 괜찮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가디언 3100M입니다 요도 나온 지 얼마 안 됐겠는데 나오자마자 브라보텍에서 하나 보내줘서 저도 만져봤어요. 가격은 85,000원, 다소 가격대가 좀 있는 편입니다. DLX-E라고 동일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DLX-E 조금 더 싸요. 오히려 얘는 기본 펜 풍량은 좀 떨어져요. 4개가 들어가 있고 자체 펜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랑 CPU 쿨 호환성은 정말 괜찮은 편이어서 다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튜닝 면을 꽂아도 농협도 다 꽂혀요. 상대 수냉 잘차 360, 280 다 됩니다. 이거 진짜 호환성 괜찮은 거예요. 다 돼. 평균 간판 두께 오 괜찮아. DLX-E보다 조금 못하긴 한데 거의 근접할 정도로 0.82T 호환성이 매우 좋아요. 뭐 쿨러, 거기다가 수냉 쿨러, 공냉 쿨러, 그래픽카드 어떤 거 달든 어지간하면 다 날린다는 얘기예요. 호환성 진짜 좋아요. 조립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그 보드에서 연동도 가능합니다. 이 펜에 LED가 아니면 버튼을 눌러가지고 LED를 변경할 수 있어요. 양자 태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허브를 제공해줘요. 이것도 아주 큰 장점이에요. 기본 펜이 조용한 펜이에요. 요거 사고 싶겠다는 사람 아직까지 못 봤어요. 뭐 몇 개 안 팔긴 했는데 품절 났죠. 얼마 전에 인기리에 팔려가지고. 진짜 단점이 별로 없는 케이스인데 하나가 단점이 있어요. 쿨링이 다소 아쉽습니다. 쿨링이 좀 부족해요. DLX-E1 펜에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요 케이스 가는 것도 괜찮아요. DX21 펜이 풍량은 좋은데 소음이 다소 있거든요. 소음을 못 견디는 분은 이 케이스를 가시고, 나는 그 기본 펜이 적당히 풍량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신 분 DX21로 가면 되겠죠. 이제 좀 8만원대 폭이, 선택의 폭이 약간 넓어진 느낌이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안니 011 미니입니다. 아쉽게도 요거는 아직까지 조립을 못 해본 제품 중에 하나인데 듀얼 챔버 케이스예요. 듀얼 챔버는 중간에 딱 잘라서 이쪽에 선정리 홀하고 파워, 하드를 장착할 수 있고, 이쪽은 메인보드랑 CPU 쿨러랑 뭐 이런 걸 장착할 수 있는 건데, 그래픽카드하고. 그래가지고 듀얼 챔버라 부르는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그냥 011하고 다르게 SFX 파워만 쓸 수 있어요. 쉽게 말해 ATX 일반 파워를 사용 못 한다는 거예요. SFX 그냥 파워나 SFX L타입 파워, 약간 당긴 거죠. 그 두 개만 장착이 가능하고, 나름 고급형의 파워이기 때문에 USB-C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전면에 CPU 쿨러나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충분히 넓고요. 그리고 측면에도 라디를 달 수가 있고 2열까지, 상단에 또 280, 360까지 라디를 달 수 있습니다. 평균 간판 두께도 0.1T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두껍기 때문에 미니 타워 치곤 정말 튼튼합니다. 표준 ATX가 꽂힌데 왜 미니 타워라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듀얼 라디가 가능해요. 측면 상단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꺼운 간판하고 괜찮은 마감이 장점이 되겠죠. 다만 다소 높은 가격에 또 기본 펜도 지원을 안 해주고 SFX 파워만 가능하기 때문에 파워 용량에 한계가 있어요. 뭐 높아봤자 850까지만 쓸 수 있겠죠. 그것도 뭐 해외 직구해야 될 거예요. 국내 파는 거는 750, 700까지밖에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여튼 괜찮은 제품인데 구성할 때 고민 좀 하고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브라보테 S830입니다. 이 S830 같은 경우에는 원래 6만 중반 하던 케이스인데 이게 블랙 버전 같은 경우는 57,000원, 만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EATX 빅타워 방식의 메인보드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빅타워라고 광고를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 그 3100M보다도 오히려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여요. 아시다시피 빅타워, 미들타워가 사이즈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PCI 슬롯하고 메인보드 호환성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튼 넘어가고요. 기본 쿨러 성능은 다소 떨어집니다. 33CFM 정도의 20dB인데 조용한 편은 맞아요. 얘가 소음 있는 경우는 이제 스펀지형 앞에 먼지 필터에 닿아가지고 소음나지 아니면 팬 불량이거나 일반적으로 쓸 때는 조용한 편에 속하고요. 3핀 DC 타입이기 때문에 멘보드에 꽂아가지고 팬속 조절도 가능합니다. 다만 풍량은 별로 안 좋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정말 좋은 편이고 CPU 쿨러 호환성은 다소 폭이 좁아가지고 그리 좋은 편 아니에요. 평범한 수준. 상단 순행이 360, 280 어느 걸 다더라도 아직까지 저는 간섭 생기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그 8핀 있죠. 4+4핀 CPU 전력 공급 여기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도 뭐 메인보드나 아니면 튜닝 메모리에 닿는 경우는 없습니다. 평균 간판 두께도 이 정도면은 5만원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0.7T니까 0.72T니까 아까 전에 좀 두껍다긴 해치8하고 비교해도 얼마 차이 안 나죠. 0.05T밖에 차이 안 나지. 쿨러 완성 상당히 좋은 편이고 순행 쿨러 중상한 간판을 가졌고 팬속 조절 가능하고 이런 게 다 장점이고 스펀지형 필터가 한 번씩 휘어가지고 팬에 닿아서 소음을 낸다. 이게 단점이고 그리고 전압이 낮으면은 이게 8V 이상 정도 돼야지 전면에 LED 불이 들어와요. 팬에 RGB가 그거보다 낮으면은 불이 약하거나 거의 안 들어오는 수준으로 약해지거든요. 이때 그거의 단점이 되겠네요. 하여튼 아직까지도 쓸만한 케이스예요. 이게 왜 이래 DA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1200M입니다 1200M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다소 있어서 인기순위에서 떨어진다는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12만원 11만원 하거든요. EATX 비타형 케이스 말 그대로 얘는 좀 커요. 많이 큽니다. EATX 보드 꽂을 때 넉넉하게 꽂혀요. 조립하기 진짜 편한 편이에요. 상단에 그냥 이만큼 다 뚫려 있어요. 밑에도 충분히 크게 뚫려 있고 뒤에 선정리 홈도 2cm 이상 폭넓게 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정리 공간이 아주 넉넉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 팬 성능이 좋아요. 200mm 팬 전면 두 개인데 이게 70, 60fm이고 뒤에 140mm 팬 하나 있는데 이게 또 60cfm이에요. 다 높아요. 세 개인 것 같은데 왜 네 개로 적혔지? 여튼 3개밖에 제공을 안해도 충분히 쿨링이 잘 이루어지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하고 CPU 쿨러 호환성 높이가 아주 높은 편에 속하는데 뭐 얻은 거 꽃은 다 된다 생각하면 될까요? 순행 장착도 간섭 생기 아직까지 본 적이 없고 펭견 간판 두께도 0.1T에 가깝습니다. 0.99T에요 펜속 조절 LED 연동 가능하고요. 아까 전에 그 3100M처럼 이게 3100M의 고급형이거든요. 이 단점은 하나 정도 있는데 하드베이가 좀 약하고 가끔 화이트 도색 이상하게 돼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메시파이 2 XL입니다 그냥 2랑 달라요. XL은 상단에 한 2cm 정도 더 높습니다. 왜 똑같이 고급형 빅타워 케이스인데 EATX 장착 잘 되고 하드는 얘 16개까지 장착이 돼요. 기본 6개고 16개까지 그리고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가 뭐 하드베이 꽂아도 359에요 매우 넓죠. 커스하기도 좋은 케이스예요. CPU 쿨 호환성도 농협에 튜닝 메모리 꽂아도 잘 들어가요. 심지어 상단 순행 장착이 480-420이 됩니다. 그러니까 4열 라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죠. 펭귄 간판 두께도 0.84T 0.9T 조금 안 되는데 0.84T면 이 정도 크기라도 이게 막 헐렁헐렁거린다는 느낌 없거든. 나름 준수한 편이고 아 하드베이가 18개였네요 6개에서 18개까지 확장됩니다. 최고의 확장선을 가지고 고급진 마감을 가진 케이스다. 보드 연결 PWM 4핀 3개 지원.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 똑같은 단점인데 메시파이 2, 메시파이 S2, 뭐 메시파이 2XL, 디파인 7 뭐 다 똑같은데 걔네들이 허브가 있는데 이게 3핀 6개랑 4핀 3개인가 있는 허브가 있거든요. 이게 메인보드에 4핀 PWM을 꽂으면은 뒤에 그 3개만 쓸 수 있어요. 밑에 유전환인데 전원을 꽂고 다 쓰면은 팬속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혼용에 쓰다 보면은 쇼트 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허브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거 빼고는 큰 단점이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펜 꽂으실 때 설명서 한번 읽어보시고 꽂으시고요. 강력 추천 드릴만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고급형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T800 품통인데 요 가격 조금 얘도 있죠. 한 10만원 정도 나가요. 빅타워 쿨링 중시 케이스입니다. 왜 쿨링 중시라고 적어놨냐면은 얘가 펜을 다양하게 제공해줘요. 전면에 자체 160 그리고 120 그리고 140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펜을 제공을 해주고 그 전면이 49 그리고 그 140짜리가 54
120짜리가 40cfm일 겁니다. 전면이 오히려 좀 약하던데 160짜리가 140짜리가 좀 약해요. 소음 때문에 펜속을 줄여놔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기본 펜 7개 제공해주고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가 355 그리고 CPU 쿨러 호환 높이가 180 정도로 호환성도 아주 좋아요. 라디 2개 장착하기 좀 편한 편인데 상단에 측면에 장착할 때는 이거 파워가 이쪽에 달리거든. 그래서 펜 하나 가리는 게 좀 단점이고 그거 빼고는 크게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마감이 좀 구리긴 해. 평균 0.8T여서 강판이 얇은 것도 아니고 순행 호환성 괜찮고 여튼 말 그대로 쿨링이 정말 좋은 케이스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펜 7개 제일 구린 펜이 40cfm 넘는 거는 얘밖에 없어. 여러분이 오로지 쿨링만 생각하고 산다고 했을 때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다만 가격 대비 품질이 좀 떨어져요. QC도 좀 덜하는 것 같고 분명히 마감이 떨어진 게 눈에 보여요. 그거 빼고는 다 오케이. 사고 싶으면 사세요. 자, 그다음은 그 환상종에 가까운 펜텍 P600S 케이스입니다. 얼마 전까지 품절이었다가 무려 2, 3개월 품절이었다가 물건이 소량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화이트 버전은 도장 이슈 때문에 수입을 안 해왔고 블랙 버전만 들어와 있습니다. 고급 미드 케이스 적어놨는데 얘가 알루미늄 아니야. 강판이야. 강판인데 두께가 꽤 두꺼워. 1T에 가까워. 평균 0.9T라 보면 될까요? 기본 펜 풍량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3핀을 사용하기 때문에 펜 속조도 돼요. DC 타입으로. 기본 펜 3개밖에 제공 안 해주니까 아쉬운 거 아니에요. 상당히 순행 달았으면은 흡기 배기 변수가 충분히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면이고 상단이고 이게 손가락 집어서 당기면은 커버가 빠져요. 이렇게 덜렁 빠지는데 빠지면은 어떻게 된다? 고쿨링 케이스가 되는 거. 이걸 탁 달면은 저소음 케이스가 돼요. 강판이 충분히 두껍고 마감과 컬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사보면 이게 고급 케이스라는 느낌이 바로 드는 케이스 중에 하나고 저소음 고소음 양쪽 선택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품절이 잦다는 단점이 있고 그 말 그대로 구하기 힘들어요. 그 화이트 버전이 지금 물건이 안 들어서 그 정도로 단점을 삼아야 돼. 진짜 단점이 별로 없는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20만원대에 그 진짜 아무거나 다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PUBX는 이제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진짜 괜찮은 케이스라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NGX대 H1. 아시피 이거 미니 타워도 아니고 미니 ITX 리틀벨리로 갑니다. 옛날 쌀통형 케이스라고 부른 거 있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디자인이 된 케이스예요. 파워하고 140mm 1열 순행 쿨러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650W짜리 골드급 파워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 보니까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요. 거의 50만원 하죠. 아무리 파워가 들어가 있고 쿨러가 기본 들어가 있다 해도 50만원 좀 높다고 생각해요. 좀 높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게 한 30만원 후반 정도였으면 강력 추천할 만한데 어쨌든 뭐 강판 두께도 평균 1T로 좀 두꺼운 편이고 그래픽카드 호환성도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아니 305인데 뭐가 괜찮아요? 미니 ITX라는 거 생각하세요. 미니 ITX 305짜리 잘 없어요. 이거 그 3080 제일 작은 거 넣으면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 어디까지 에브가 거 넣으면 들어가요. 물론 그래픽카드 쿨링이 좀 아쉬워요. 별도로 그 쿨러가 뜨거운 바람을 내뿜어내준 부분이 없어요. 자, 라디 하나 달리는 거 빼고는 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멍 뿜뿜뿜뿜 뚫리는 쪽에 그냥 그래픽카드 꽂혀있고 자동적으로 그래픽카드에서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주는 걸 바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픽카드 온도가 제가 오픈 테스트 할 때보다 한 10도 정도 높게 올라가요. 이거 꽤 높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좋은 케이스는 오픈 테스트하고 4도 5도 아니면 온도 차이가 없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H500P처럼. 그래서 ITX는 ITX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다 1열 순행이다 보니까 좀 고성능 CPU를 넣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 잘 따져봤자 뭐 5800X 정도까지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PBO 넣어 쓰기엔 좀 부족한 편이고요. 그래서 ITX에 딱 꽂혀가지고 그 시각적으로 이쁘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꽂혀서 사겠다 비싸더라도 그런 분들이나 살만하지 일반적으로는 추천드리기 어려운 케이스라 봅니다. 자, 그 다음은 브라보 테스트 EX270입니다 파노라마 윈도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온지 진짜 오래됐어요. 내가 5년 전에도 팔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자주 만졌던 케이스인데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더라고요. 인기 제품 순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일단 하드디스크 기본적으로 4개까지 장착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얘 위에 거 470도 있는데 470은 8개까지 장착이 돼요. 그러니까 다 HDD 장착 케이스에 상단 3열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간섭도 없어요. 근데 다 기본 펜 풍력도 나름 괜찮은 편이고 심지어 펜컨도 제공해줘요.
속도를 중간으로 낮춰 쓸 수가 있습니다. 광량도 같이 낮아지긴 하지만. 수냉 호환성 좋고 하드베이 많고 펜컨 제공해준다. 5만원에. 그래도 강판 두께도 뭐 펜컨 정도는 된다. 디자인 투박하고 먼지형 필터가 좀 마음에 안 들고 펜 불량이 자주 있다 정도는 단점이가 될 수 있는데, 아, 아크릴 측면이 뭐 단점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쓸만해. 여튼 아직도 열심히 팔리고 있는 EX270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소음이 너무 예의가 없었던 것 같아서 한 개 정도 넣어놔야 될 것을 넣어놓은 건데, P101 사일런트라는 제품입니다. 안텍 제품이고요. 10만 정도 해요. 요게 이제 파워 장착 부분이 파워도 좀 많이 달 수 있어요.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 다른 것처럼 뭐 두 개 이렇게 다는 거 아니에요. 훨씬 많이 달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펜 스펙은 확인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풍량이 되는 펜을 가지고 있어요. 전면 도어형이다 하고 좌우 양쪽 다 흡음재가 박혀 있어요. 쉽게 말해 얘네 대놓고 저소음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케이스예요. 전면 도어형 앞에도 흡음재가 붙어있고요. 확실한 저소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밋밋한 디자인 빼고는 별 단점도 없어요. 그래픽 카드랑 CPU 쿨 호환성도 다 괜찮고, 보시다시피 펜견 두께도 좀 두꺼운 편입니다. 다만 이제 수냉 호환성 같은 경우는 영똥이라서 안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 너무 고사양으로 넣으면 안되겠죠. 기본 펜 4개고 아무래도 저소음 방식이기 때문에 흡기 배기 효율이 좀 좁은 편이라서 적당히 중사양에, 중사양은 커버돼요. 거기에다가 조용하게 쓰시려면 강추 드릴 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 그 다음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케이스인데, NGST H510 엘리트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대 좀 나가요. 그리고 순행은 전면에 밖에 못 달아요. 그리고 흡기 홀이 하단하고 측면에 조금밖에 없어요. 흡기 배기가. 그리고 뒷면하고 윗면에 조금 한 펜 정도 되는 공간. 그러다 보니 쿨링이 구려요. 지금 펜 스펙 좋아보니까 야, 이 쿨링 좀 될 것 같죠? 개구리입니다. 개구력. 얘 전면에 유리 떼면은 온도가 십몇 도 내려가요. 돈값 못해요. 준수한 성능에 기본 펜 제공하고 강판 두껍고 깔끔한 마감까지는 오케이야. 디자인적으로 이쁘다까지도 이해를 할게요. 근데 전면 떼면 10도 내려갈 정도로 쿨링이 구립니다. 그리고 다소 높은 가격이고, 여기에 3080 넣을 생각 하지 마세요. 커버 안됩니다. 공랭에 3080 커버 안돼요. 왜 이래 온도 높아요. 터프 쓰는데 이런 케이스 써서 그래요. 터프가 온도가 높을 리가 없거든. 잘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뭐 트리얼 넣든 어익을 넣든 온도를 못 잡아요. 이런 케이스는 3080급 쓸만하지 못합니다. 물론 CPU 쿨링 그나마 좀 뭐지 발열이 좀 덜한 거 5600 카드 넣으면 좀 덜한데, 여기에 와 1700, 1900K에 3080 넣으면 답도 없던데요. 못 쓰겠더라고요. 하여튼 비추천합니다. 저는 비추천해요. 자, 그 다음은 토크 케이스입니다. 생방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직접 쓰고 있는 케이스예요. 전 무려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 내 돈 주고 사는 건데, 오픈 튜닝 케이스입니다. 이런 타입이 요새 많아요. 콩커도 있고 뭐 아이언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는 다 쿨링이 좋아요. 왜? 오픈 케이스기 때문에. 다만 조립할 때 조립 난이도는 낮은데 신경 써서 꼼꼼하게 조립을 해야 됩니다. 양측 다 유리여서 혼이 다 보이거든요. 가림막이 없어요. 그냥 혼이 다 보이고, 전면에 3열, 상단에 3열 지원 다 하고, 커서하기도 참 좋은 케이스고, 기본 펜 아예 없어요. 뭐 쿨러 호환성, 그래픽카드 호환성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450에 215에요 이게 알루미늄인데 평균 강판 두께가 2mm가 넘어요. 2mm가 넘어가지고 엄청 두껍습니다. 화려한 외관, 엄청난 두께 마감, 순행 호환성도 좋고, 사이즈에 비해서 무게도 가벼운 편입니다. 알루미늄이라서. 근데 가격에 자비가 없고 하드베이 한 개밖에 장착 안 되고 택배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단점도 꽤 큰 단점이죠. 특히 가격. 이게 추천하기 좀 애매해요. 제품 단체는 괜찮은데. 아, 그렇게 총 50개에 좀 못 미치는 제품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 같아요. 46개 보여드렸는데 어때요? 어떤 거 사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나요? 아니, 성조님 총평가 별점 왜 안 찍어놨어요? 깜빡했어요. 영상 찍기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이미 영상 찍은 지 1시간 지나가지고 눈치챘을 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 중간중간에 보니까 내가 실수했는 부분이 보여요. 펜 숫자를 잘못 적은 게 몇 개 보이는데, 아,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이거 제가 진짜 크리스마스고 뭐고 다 포기하고 3일 걸려서 만든 편데도 만들다 보니 실수한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번에 다 수정해 놓을게요. 보시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 총평가 별점 그리고 강력 추천 제품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못하겠어.
일단 아 베놈 6 아예 3점 줄게. 마닉 3점 줄게. 6펜 2.5 커널 2점. 아이구즈 3점. 잘만 이거 한번 사볼만 해. 아나 이거 3.5점 주고 싶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븐 가격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데. 너 3점. 세턴 2점. 우드 케이스는 디자인에 플러스 점수 줘서 3점 줄게요. 3점. 아 얘는 마음에 안 들어. 2점. 이거요. 이거 3.5 4점? 4점? 3.5? 4점? 4점. 오, 다크플레이 4.5점. 잘만? 아, 너 2점. 아, 시스터 너도 좀 아쉽더라. 2.5. 대학이 아, 좀 아쉽더라. 2.5. GH1. 아, 이것도 4점 정도 줘도 되는데. 이거 4점 줘도 괜찮아요. 얘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3점. 얘는 싸니까 3점 줄까라는 생각 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대체할 게 너무 많아요. 2.5점 넘어가고. 아 얘는 3점 줘도 돼.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 얘도 한 2.5점 줘도 됩니다. 살만해. 요거 4점 정도 줘도 되지. 아왜 5점 줬지? 아수라 지금 시점에 사는 거 바본 거 같아. 자 1.5점 받아라. 미파리 아직 살만하지. 3점. 아 M5 MF 난너 이거 1점 줄래. 얘도 살만해. 3점. 살만 2점. 얘도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난 미식스 별로예요. 너 1.5점. 그래도 시드론 때문에 1.5점 줄게. 이거 그냥 살만해. 3점. 위저드도 살만해요. 3점 줄게요. 세븐펜? 세븐펜도 좀 애매한데. 3점 주기 좀 애매한데 이거. 그래서 3점. 얘도 3점. 얘들이 3.5점 좀 주고 싶은데 미니타워 치고는 괜찮은 편이거든? 3.5점 좀 주고 싶은데 3.3점으로 애매하게 줄게요. 이유가 있는데 아까 하단에 파워가리만 뚫어놨어도 3.5점 이래 줘도 될것 같은데. 아 이거 괜찮아. 이거 4점 줘도 돼요. 괜찮아요. 이것도 4점 줘도 될것 같아. 얘 3.5점 충분히 받을 만한 제품입니다. 아이 가디언 좋지. 너도 4점 받아라. 에이 아 이거 솔직히 나는 4.5점 좀 주고 싶어요. 이거 가격 빼고는 커브랑 단점 잡을 게 없는 놈이에요. XL. 물론 가격에서 마이너스 줄수 있는데 그럼 할 말이 없긴 한데. 3점. 예? 나 솔직히 이거 5점 주고 싶은데. 가격도 XL보다 싸고 5점 주면 안 돼? 4.8 주자. 이거 사볼 만한데 좀 비싸요. 좀 애매한데. 아 이것도 3점 받아도 되지. 이것도 목적만 괜찮으면 살만하고. 너? 나 1점 줄래. 이거 마음 삼아서는 5점 주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3.5점입니다. 자 이제 대충 이쯤 되면은 어느 게 추천 제품인지 알겠죠? 보통 원래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드는 점수가 그 뭐지 진짜 그 점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대부분 제품 만져봤으니까 이거 크게 어긋나진 않을 겁니다. 내가 3점 이상 줬는 제품들은 여러분 사도 되거든? 한번 슬그머니 한번 더 훑어보고 마음을 짓겠습니다. 내가 3점 이상 줬는 건 사도 돼요. 아유 P101 괜찮네. 그냥 EX270 괜찮네. H1? 취향에 맞다면 상관없고. 아 퓨백스 짱짱맨이네. 퉁퉁? 마감 별로지 뭐 살려고 하면은. 아 얘는 허브 빼고는 크게 단점 삼을 거 없음 가격하고. 그 메시파이 2 XL 그것도 괜찮고 타이탄 괜찮고 S830도 아예 쓸만하고 리안리 011 솔직히 파워 빼고는 크게 단점 없는 것 같아요. 3100M 아 괜찮은 놈이에요. 이 3.5점 아니 4.5점 줘도 괜찮을 정도로 진짜 괜찮은 놈이. 아 프리저 괜찮고 GH2도 괜찮고 미니타워 치고는 둘다 괜찮은 거예요. M80 약간 애매하고 사도 되긴 돼. 세븐펜도 사도 되긴 되는데 위저드하고 그냥 좀 애매해. 플렉스 메쉬 미니 나쁘지 않은데 강추하긴 좀 애매하고. 잘만 M5 패스. 미식스 패스. 잘만 S3 패스. 아 포지 은근슬쩍 꿀템이긴 한데 살만합니다. 미파리 아직도 쓸만해요. 미파리 개선 버전도 나왔어요. 미파리 개선 버전 이거보다는 점수 좀 나아. 3.5점이라고 보는데 아수라 이제는 좀 놔줍시다. 메시파이 2 괜찮지.
H17은 저사양일 때만 쓸만해요. 903 쓸만하고 D0 싼 맛에 쓴다 그러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H230 그냥 써도 되고 GH1 괜찮아요. 내가 괜찮다 그런 건 만져보면 업자들은 대부분 눈치챌 거야. 왜 괜찮은지. DX1 괜찮아요. 이거 솔직히 이 가격대 이거 대체할 거 마땅치 않은. 해치8 괜찮음. 이 가격대도 이거 대체할 거 마땅치 않은. 이게 4점 정도 되면은 추천한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3점 되면은 여러분 써도 괜찮은 것 같고 4.5 정도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얼추 공감할걸? 아 잘못 좀 너무 과하게 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3.3으로 바꿉시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마음껏 받아가시고요. 쿨러 높이 참조하라고 적어둔 거 있고 그래픽카드 높이 참조하라고 적어둔 거 있습니다. 참고로 80하고 70하고 60하고 동일한 제품이면 길이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참조하고 보시면 될 거예요. 60Ti까지.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1시간 25분짜리예요. 얘기하다 보면 오류도 좀 있었을 거예요. 표 만들 때 실수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밑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 수정해드리고 다음번에 수정한 걸로 또 한 3방에서 얘기해드리죠. 뭐 보시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표 만들면 3일 걸렸어. 나는 크리스마스 포기했다고. 여튼 주말을 새하얗게 태우며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빠이빠이.